선생님, 네. 흉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네.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말할 수가 없고 비밀. 비밀. 근데 도대체 화장을 왜, 잠깐만요. 도대체 화장을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귀신한테 질까봐 귀신이 저희를 보고 도망가라고요. 무섭잖아요. 귀신이랑 놀라고 왔어요. 아니, 아니지. 귀신은 놀는데 귀신이. 이런 화장을 좋아해, 귀신이. 어. 아, 혹시 나이트 갔다 오신 거예요? 나이트? 아까 갔다 왔잖아, 잠시. 아니, 밤에 뛰고 오신 거? 네. 알겠습니다. 이제 흉가 한번 가보자고요. 네. 네. 근데 여기. 가시죠. 여기 어떤 흉가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 오래된 교회. 폐교회. 폐교회? 네. 폐교회. 어. 무당인데 교회도 가요? 그니까 한번 가보죠. 네. 어떤지. 지금 할렐루야 외치신 건가? 누가 있는지. 네. 이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굴? 어떤 분? 친해지려고. 아니, 쉐딩을 왜 이렇게. 네? 산 속에요. 산 속에 있다고, 교회가? 네. 숨어있어, 숨어. 이거 도대체 어찌 찾으신 거예요? 여기요? 네. 저 놀이터예요. 예? 저 놀이터라고요. 놀이터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왜냐, 우리 조금 청양고추, 까리초고추, 양고추, 맨날 찍어야 되잖아요, 그 고추요. 이거 진 거야. 어? 남의 밥, 허리한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언니네 집 거예요. 수험장 갈수록? 여기 아니에요? 여기. 어디? 여기. 잠깐만. 여기 너무 무서운데? 네? 여기가 여기. 수험장 있어. 아, 나 여기 아니 23살. 아, 아프시구나, 머리. 아니야. 누구 오셨어? 아. 누구 왔나 봐. 여기가 아파. 어디요? 여기가. 밑에가? 여기가 아파. 아씨. 제모하더니 잘못됐구만. 아, 시끄러움. 제모무당. 제모 잘못했구만. 어, 잠깐만. 이 건물이야, 이거? 응. 오. 소름 끼친다고? 아이고, 봐봐. 이게 너 소름 끼치지, 지금, 이게. 어디요? 어? 잠깐 다시 봐봐. 쟤들. 이거 코가 하늘로 소름. 저긴 뭐해? 날 오줌 누른 줄. 나도 오줌 누른다. 이거 여기다 내려놓을까? 스케게요? 아니. 어? 그냥 무서워서. 부정숙 캐가지고 들고 가려고. 이거 태워야 되는데? 아니야, 들어도 돼. 부정숙 들어도 된다. 건강을 대신. 잠깐만. 이 건물이 오래됐구나. 먹고 있잖아. 건물 무섭다. 누가 말릴 것 같아. 들어가요. 아니 잠깐 우리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물 달아. 아유, 그냥 씨. 얼굴로 먹어주는 거. 이게 사골이네. 사골. 오 믿습니다 하다고 감성이 났네. 잠깐만. 와 씨.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십자가지? 어디요? 가운데. 왜? 어, 예. 십자가 그리. 아. 아. 진짜 차가워. 되게 할렐루야 하고서 매달렸잖아. 이분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네? 제대로 오셨어. 오, 왔어! 내가 제대로 왔어. 박수 칠 게 아니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 집에 안 오고 박수 제대로 왔다고 박수 쳐. 누구세요? 나? 여기서 할렐루야 어미.
할렐루야 어머니. 진짜 그러다가 나 죽었어. 여자예요? 응. 여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지. 강금에 강금하면서 썼잖아. 아, 기도원 같은 거. 때리면서 밥 공들여 놓아서. 근데 내가 여기 들어왔다가 어떤 남자하고 눈 마주쳤어. 아, 당하셨구나. 눈 마주 당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여기가 없어졌어. 아,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났어. 동네에서 이제 아예 없애버렸어. 원래 꼴라리, 원래 꼴라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내 어린 나이 여기 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머리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네. 정신이 넉넉해가지고 여기다 보낸 거야. 여기 보내가지고, 여기 다녔던 오빠하고 내가 둘이 눈 마주쳐가지고, 원래 꼴라리 했거든.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여기 그래서 망했어. 여기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밥 굶겨놓고 때리고. 반식시키고? 밥도 안 먹이고. 돈 얼마 주고 그런데 다 자기들이 먹고, 나는 밥도 안 먹고. 돈 벌어가고 그랬구나. 아니, 빠진다고, 이 속에서. 빠진다고. 귀신들이 빠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강요시켜놓고. 근데 오래간만에 처음 찾아왔네. 여기? 아니,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지. 그래서 막 먹을 거 이것저것 사야 된대. 먹을 것도 싶고 내 남자친구 보고 싶어서. 그가 어디 갔어요? 걔 갔어. 계속 갔어요? 도망갔어요? 걔 도망갔어. 미쳤네. 나는 죽고 걔는 도망갔어. 혼자 살겠다고? 아니지. 걔가 나 따먹었다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따먹고. 아니지. 내가 죽었으니까는 여기서 나는 배고파서 굶어 죽고 걔 나는 걔랑 사랑했는데 걔가 혼자 살고 도망간 게 아니라 걔 나는 죽었으니까 걔는 갔지. 하여튼간 남자든 다 똑같아. 이거 좀 들어줘. 네. 무거워 뒤져야겠다. 무거워 뒤져. 아, 안 믿습니다. 아, 안 믿습니다. 그러다 가셨잖아. 그러다 갔지. 그러다 가셨잖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시켰다고 정말로. 안 하면 맞으니까.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는 했잖아. 이거 힘이 어딨냐? 그쵸. 굶겼으니까 힘이 없지. 힘이 없지. 이거 배고파서 마지막에 쓰러져 죽은 거야, 나. 못 들네. 자기들만 이용해 먹었네, 완전히. 넌 죽여서 놀아. 네 친구들 많아. 나 아까부터 죽였어. 너 죽여서 놀아. 네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걔가 놀아. 알았지? 가서 많이 사왔어요. 나 여기서 나 진짜 그랬다니까, 여기서. 알아줬으니까 이제 풀어요, 마음. 뭔 마음을 풀어? 마음 못 풀지. 어떻게 사장님 여기 들어가세요. 저 자기 말릴까봐 못 들고 저기 근데 칼 줬는데 무겁다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나 안 따라갈 거니까 빨리 들어와 봐. 뭐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찍어야지. 아니, 무서운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다 가둬놓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근데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다 가둬놓고 천장 봐봐 천장 빵이 다 가둬놓는구나. 여기 안에도 방이 있는데? 방이 또 있어? 아 여기 방 거기가 저긴가 보다. 그 그런 방. 방 있어. 아 나 이거 무너질 거 아니야? 아 나 무너질 것 같아. 나 무너질 것 같아. 네, 들고 갈까요? 네. 제가 제가 들고 가요?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살던 집이야. 저 안에도 또 있어. 방이. 비밀의 방이네. 방이 또 있어. 비밀의 방. 아니 안에 또 있고 안에 또 있고 이렇게. 빨리 비밀의 방. 방을 가지고 가자 그래. 여기 구경시켜준 데잖아요. 아 구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오니까 더 소름 돋아. 오 씨. 여기 밑에 거 같아. 여기 애기도 묶여 있어. 어떡해. 여기도 여기 찍어. 갑자기 이상해. 오 마이 갓. 어떡해. 아 뭐예요?
지금. 아,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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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슨 샤워장 같은데 였나봐. 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서 여기서 난 강간 당한 것 같아. 아, 나 힘들어. 와, 이 어머, 대신가 들고 있는 부분 확실해요. 느껴봐. 아, 나 못 들어. 홍 사장님,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산 지역에, 여기 산 지역을 잘 느껴봐. 와서 선명도 잠시 잠깐만 털을 기운을 느껴보자고. 무당 선명 다 일로 오세요. 털 기운을 느꼈을 때, 아까 내가 오면서 왜 물을 마시고 싶다, 이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썩은 물 같은 물을 계속 마시고 싶다. 잘못한 물이 여기서 지는 거거든. 그런 터야. 그런 터에다가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놨으니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또 말했듯이 미쳐버려. 여기는 그냥 그냥 뭐 신기 많은 사람들을 곤친다고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럼 어떻게 말하자면 또 맞으면서 그 때려가면서 그 사람을 우리 뭐 무당들 같이 뭐 이렇게 한 것을 때려가면서 했던 자리고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갈 수 없는 사람도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도 여기 와서 그냥 머무르면서 있던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그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진 거지. 잘못한 거 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긴 했지만은 또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폐교가 돼버리는 거고, 이거는 뒤에는 말을 하자면 우리 무당 같이 우리가 힘께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산천을 빌고 비는 곳이야. 이 산 자락이 기가 이렇게 느껴지지. 거기서만 보지 말고 와서 다 여기 와서 느껴봐. 그러다 보니 이 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거든. 여기 귀가. 여기 귀는 세고, 여기 있는 산에, 뒤에 있는 공동묘지,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다, 온기들이 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다고 보면 돼. 여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소풀이 잘못 나갔다면 큰일 나. 여기 집은 온기들의 집이야. 그러니까 꼭 애기 엄마가 여기서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애기 여기서 죽었다는 뜻만 아니라,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애기 없고,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 여기에서만 다. 지금 무더기로 다, 여기 다, 영가들이 함께 여기서 다 지금 모여버린 거야, 여기가. 영가들이 집이라고, 집단촌이라고 보면 돼, 여기가. 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절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여기서 지면 무당도 빙이 안 되는 법 없어. 그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봐봐라. 여기에, 다 느끼는 사람마다 틀리지. 나는 여기서 너무 물이 먹고 싶은 거야. 저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계속 과자 생각나고 인형 생각나고 이러더니 나는 물 물이 먹고 싶어 미칠 만큼 해.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원래는 뒤에는 물 터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지. 나가자. 왜? 무서워. 아이씨 더 해. 무당이 지는 거 어딨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저 이거 불빛 때문에 그래요. 불빛 때문에. 빨리 가, 빨리 가. 눈치가 망치게 될 것 같아, 씨. 봐봐, 여기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공부야, 하나에. 공부인데, 여기 진짜 옷 벗고 싶잖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잖아. 지금 옷 벗을 장소는 아니잖아, 여기가. 그렇지. 옷을 벗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한 여자 가지고 남자들을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지. 교회에서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여자 가지고 돌림당이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그런 게 지금 느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운영도 잘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그 기운이 너무 음산한 기운이 많다.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 하겠냐고. 그 음산한 기운을 이겨내야 되는데 음산한 기운을 이겨내지를 못한 거지. 이따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도 했겠지만 그냥 음기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터란 말을 하는 거야. 한번 더 또 느껴봐. 꼭 가지 뭐. 너무 아니 실려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잘 실렸어. 저거 인형 보는 거 아니 잘 실렸어. 그런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 것은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아니, 눈치 볼 새가 없고 그냥 갑자기 의도하지 않고. 아니. 좀 대봐. 앞에 갈 수가 없잖아. 무서워서. 빨리 카메라맨 앞으로 가세요. 여기는 쉴 수밖에 없어. 오늘 누구든 쉴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여기 좀 잘 비춰봐봐요. 여기에 뭐가 비치면은 카메라에 뭐가 비칠 거야. 이거 안 들어? 여기에 한번 잘 비춰봐봐. 뭐 안 보여? 네? 뭐 안 보여?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는 게 안 비쳐? 난 보지. 카메라 안 보이나 봐봐. 살짝 한번 잡아봐. 한 장밖에 안 보이네. 응? 벽에다 손님 된 자국밖에.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 손에 벽에다가 그렇지. 무슨 애원하는 듯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지. 나 있는 애 볼게. 내 뒤에 있는 지 봐봐. 지금 뒤에 보일 수 있어. 영가가. 보일 거야. 여기 쪼그려 앉아서. 그니까.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어요. 뭐 하고 찍어요? 나 가고 싶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여기다 버리고 가셨나 보다. 아니 우리 엄마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너무 아프다고 우리 엄마가 여기 있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왔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더 아파요. 더 아프고 여기 들어와서 제가 맞고 굶어 죽었어요. 집을 못 간 거네. 예. 여기서 집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내비두고 여기 밑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그걸 잠물쇠로 가다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밥 안 먹어야지 산다 그래가지고 뭐 20일 30일 그렇게 밥 굶겨놓고 나면 여기 귀신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있었어요. 밥 주는 것도 아까웠겠지. 그리고선 굶겨놓고선 그래야지 나쁜 게 빠진다 그래가지고 비니 빼낸다고. 따라갈 거예요 오늘. 어디를 가요? 밖에요. 우리 따라온다고요? 우리 따라오면 안 돼요. 밖에 간다고요. 밖에? 네, 여기 밖에만 가요. 따라가자고 밖에 가가지고
이제 내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 많거든요. 맞아, 과자 많이 사왔어. 아, 내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동생들이랑 동생들이랑 가가지고 여기 이제 싫어요. 여기 무서워요. 여기 아니 무서운 것보다 싫고 이제 가고 싶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그래요. 이제 막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이제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 있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왔어 여기 왔잖아요. 처음으로 왔거든요. 처음으로 왔으니까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밖으로 같이 가요. 여기 이렇게 아쪽으로 앉아있어요. 손 잡아주세요. 나 좀 손 좀 잡아줘가지고 나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쭈루루루 지금 앉아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쭈루루루 쭈루루루 이렇게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얘 나 따라 나올 거예요. 이거 어우 너무 많아. 여기 다 있어. 항상 들어와서 끓여도 돼. 더 들어가. 안에 속을 내가 지금 한국사로 보이냐?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진짜 음식 다 여기다 뿌려놓고 가야 돼. 다 이렇게 뿌렸어. 저요? 다 돌아. 여러분들한테 드시려면 돌아. 과자를 왜 뿌려? 지금 못 먹었으니까 애들이 굶어서 못 먹었으니까 붙어서 가면은 자기는 먹을 거 많으니까 나한테 뿌리는 거야? 본인은 뭐 음식이냐? 아니 과자를 뿌리는 거야?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이 잘 따라가고 다니잖아. 아니 그리고 여기 또 우애가 애들의 집단층이야. 못 먹는 게 알겠지? 아까 보는 것들 갖고 왔어? 네. 왼쪽 좀 해줘, 왼쪽. 과자 뿌린데. 과자 부시러기 닦는 거예요? 거기 목 조심하래. 고맙다고 같이 주는 거야, 여기서. 이리 와봐. 너는 네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숨이 쉬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야. 여기를.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는 짜증을, 너는 그냥 말한다고 하지만, 노동물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짜증이 난다고 지금 그러거든. 그리고 자꾸 여기서 그럴 때 자꾸 운동을 조금 더 해줘. 자국 많이 안 좋아. 아. 그만 하지 마. 그만 하지 마. 아,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일단 흉가를 갔다 왔는데 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네. 진짜 너무 무서워. 오줌 지렸어. 오줌 지렸어 진짜. 저 아직도 무서워요. 진짜로 너무 무서웠어. 오줌 지려. 지렸어. 아 아무튼 다녀온 소감이 어때요? 네. 또 가고 싶어요. 네? 또 가고 싶다고. 저는 안 가고 싶어. 나 안 가고 싶어. 진짜 난 또 가고 싶어. 난 정말로 왜냐면
우리 무속인이면 저런 데 가서 한 번 더 완전히 뿌리를 뽑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근데 뭐가 확 치고 올라오더니 뜨겁더니 진짜 안 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나도 목이 완전 뜨개받고 지금. 아. 고생들 하셨어요. 아무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아, 여기 터가 할렐루야 터야. 그러니까. 아 근데 할렐루야 터면 뭐야? 할렐루가 죽고 갔는데. 아무튼 터에 중요한. 누구도 올 수 없을 것 같아. 터가 중요하긴 하네. 맞아. 터가 엄청 중요하죠. 여기는 누구도 올 수 없을 거야. 교회든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무조건 뭐 아무 뭐 나는 나만 믿고 산다. 그래놓고 의사 뭐 잘못 가신 분들이나 산소 잘못 건든 분들이나 짐 잘못 건든 분들은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어마어마 터가 중요하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이라이트. 이모 스타워즈 한 건 했어 그쵸?